안녕하세요. 카티아 어셈블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티아 어셈블리 부분은 파트 디자인으로 만든 파트를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셈블리를 시작하려면 카티아 상단 부분에 스타트 버튼, 메카니컬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클릭해 주시면 어셈블리 할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툴들을 한번 초기화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툴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툴들을 재위치시키는 방법은 툴즈의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시면 창이 늦게 뜨네요. 창이 이렇게 뜹니다. 떴으면 툴바에 가시면 이제 오른쪽에 리스토어 포지션, 리스토어 올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모든 툴들이 제자리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셈블리를 하려면 파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파트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즈를 보시면 Existing Component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이 트리에 있는 프로덕트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덕트 아래 파트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스 파일과 일단 베이스 파일만 갖고 와 보겠습니다. 베이스 파일을 열었습니다. 베이스 파일을 열었고 베이스 파일을 불러왔는데 여기 이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트 파일에 이제 베이스라고 적혀있고 가로치고 베이스.1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베이스는 앞에 있는 베이스는 이 파트 자체의 이름이고 베이스.1은 베이스 파트가 하나가 있다. 이 어셈블리 안에 베이스 파일이 하나 있다. 여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덕트 안에 베이스 파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름은 같은데 베이스.2가 되어 있죠. 또 하나 하면 또 베이스.3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가 헷갈리지 않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파일이 날아갔네요.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어셈블리 하기 앞서서 기초적으로 마우스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할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은 평소와 같이 클릭 버튼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이 창에서 속성 제가 클릭한 곳에 속성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그 포인트가 카티아 창의 정중앙에 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물체 위에 놓고 마우스를 물체 위에 놓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눌렀다가 떼시면 축소 확대가 되고, 이렇게 마우스 휠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도 같이 잡고 있으면 물체가 회전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마우스 사용법을 잘 하셔야 카티아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움직였는데 물체가 제 시야에 안 들어오고 막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밑에 핏올 인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창의 가운데로 옵니다. 물체가 오긴 오는데 삐뚤어진 상태로 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 밑에 정육면체 보시면 아이소메트릭 뷰가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뷰를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셈블리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앞선 강의 알려드렸듯이 이제 파일을 불러옵니다. 저는 베이스와 서포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왔는데 지금 모든 파트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겹쳐진 파일을 분리시키려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익스플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모든 파트를 선택한 뒤 OK 누르시면 모든 파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가 된 파트가 있는데 어셈블리를 하려면 기준이 되는 물체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물체를 잡으려고 하면 이창 컨스트레인 창에 가셔서 지금 이답 모양이 있는데 이답 모양을 픽스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답 모양은 픽스 컴포넌트인데 이걸 누르시고 내가 기준이 되길 원하는 바디에 클릭을 하면은 지금과 같이 답 모양이 생기면서 제약 조건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물체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체를 움직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니플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 하단 부분에 지금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XYZ, XZ, XZ, 그리고 XYZ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다 나와 있는데, 자신이 움직이고 싶은 방향을 누른 뒤 물체를 잡고 드래그 하시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컴퍼스를 하시는 건데, 이 컴퍼스 사용 방법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빨간색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이런 표시로 마우스가 변하는데 이걸 누르시고 물체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막 붙으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딱 놓으시고 움직이시면 이 물체가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파스를 다 썼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놓으셔도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 뷰에서 리셋 컴파스 눌러주시면
제자리로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조합을 하실 때또 중요한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냅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은 쉽게 말하면 제약 조건을 걸기 전에 1차적으로 그냥 대충 맞춘다는 느낌의 아이콘입니다. 단축 툴입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르시고, 그러니까 이면과 이 밑면을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처음에 움직이고 싶은 물체를 누른 뒤, 그 다음으로 누르는 건, 다시, 처음에 누른 것은 그 물체를 이동하고 싶, 아, 처음에 누, 처음 선택은 이동하고 싶은 물체의 축이나 점이나 면이나 그런 곳을 누르면 되고, 두 번째 클릭은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축과 축을 대충 연결시킨 것입니다. 제약 조건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스냅을 또 누른 뒤, 다시 스냅을 누른 뒤, 이 축을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제약 조건을 걸어줄 텐데, 제약 조건은, 이 보시면, 코인시언트가 있습니다. 코인시언트는 일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면과 면이나 선과 선, 점과 점,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신 후, 이 서포트의 축과 이 베이스의 축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된걸 보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약 조건이 걸렸는데, 왜 제약 조건이 걸렸는데 왜저 위치로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밑에 이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이 태극 문양이 업데이트인데, 이 업데이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제약 조건이 걸려 들어갑니다. 이제 한 곳만 걸려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또 다른 축을 또 걸어주시면 이축과 이축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 하시면 이렇게 딱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밑면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 걸고 업데이트 하시면 조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고,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셈블리 방법입니다. 그 이제 뒤에 나올 더 심화된 단축은 다음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